가습기랑 무드등이랑 디퓨저랑 세 가지 정도 같이 있는 거고요. 초음파가 1분에 뭐 굉장히 여러 번 미세 진동으로 인해서 가습하는 동안에 자동 세척이 되기 때문에 세척기, 뭐 세척액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서 세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조통이에요. 되게 오픈형 구조여가지고 평상시에는 남은 물기로 마른 헝겊으로 물기만 닦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척이 간단하시고요. 뚜껑은 그냥 별도로 세정 중성세제가 사용해서 세척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습기랑 등이랑은 또 따로따로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습기만 사용하실 수 있고 타이머 있어요. 타이머가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온으로 해놓으면은 물 떨어질 때까지, 물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가습기 이거 500ml 같은 경우는 가습 최대 시간이 10시간 이상 가는 거고요. 라이트도 이제 따로 조작이 가능해서 혹시 이제 가습기 필요한 여름에도 가습 라이트만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무드등으로 1단계 밝기 2단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500ml 같은 경우는 가습량 조절하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가습량을 많게 하기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가습량을 좀 적게 하시는 것도 가능해서 많게 하면 최대 7-8시간 그리고 적게 하시면 10시간 이상 이렇게 가습량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관리가 편하고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